아, 그건 지금 여태까지 하던 방식은 물 끓이다가 옹심이를 넣었잖아요. 네. 그리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엊그저께 할 때는 그냥 원액을 한번 해본 거 아니야? 방식을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아니, 엄마가 네. 이 저기 옹심이를 끓이되 끓이면서 팥을 넣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어울리게 해래. 그럼 결국 물을 더 넣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물을 조금만 넣고 팥을 많이 무슨 넣고. 물을 조금 넣는데 옹심이 어떻게 끓어요? 아니, 옹심이를 끓으면서 팥을 넣으면서 용두를 마치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저기를 넣지 말래. 절대. 옹심이를 넣고 일단 삶으라는 거 아니야? 그 삶은 물에 팥물을 넣으라는 거죠. 그럼 옹심이가 무슨 볶는 것도 아니고 삶아서 떠오르려면 물이 최소한 한 컵 이상 들어가잖아요. 네, 그 정도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대신에 쪼리라는 한 거지. 한 컵이 넘게 들어가지. 아, 그걸 쪼려서 없어지나. 아니지. 그걸 그냥 원액으로 되나. 아니, 옹심이가 익으려면은. 아니, 뭐 우리가 어제 먹어봤잖아요. 와, 이거 차이 엄청 크다. 이게 훨씬 더 진해. 네. 다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다는 거야, 엄마가. 이 옹심이 국물이 좀 들어가야지 맛있대. 어머니가 장사해서 팔아줄 거예요? 아니, 그게 좀 들어가야지 맛있대. 아니, 어제 우리끼리 먹고 얘기했잖아, 다. 근데 좀 껄쭉한 맛은 별로, 부드러운 맛은 없었어. 굳이 그 따라갈 필요가 왜 맛있고 진하면 최고 아니야? 여기서 끓이면서 여기서 또 끓여서 일로 옮겨가지고 하기가 더 힘들지. 뭘 아니 뭘 그건 알아서 하셔도 돼.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원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옹심이를 쌉든 물이 있는 데다가 팥물을 더 넣겠다는 거지. 이건 원래대로예요. 아니죠. 옛날에는 물을 많이 넣고 옹심이 팥을 조금 넣고 가루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껄쭉했지만 지금은 거기서 이제 달커지면은 팥이 이거 저기 옹심이가 익어야 되니까 익어지면서 이제 껄쭉해진다는 거지.